저처럼 머리를 말리고 나면 이 부시시압이 끝판왕이신 분. 제가 진짜 이거 엄청 잘 쓰거든요. 오! 대박! 오! 예쁘다! 역시 이거구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제가 또다시 다이슨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에 제 영상을 보셨던 몰랑이 분은 언니는 슈퍼소닉도 있고 스트레이트너도 있고 그리고 언니 에어랩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거 못 참기 때문에 제가 다이슨에 정말 돈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이슨 제품들은 전부 다 구매해서 실사용도 해보고 리뷰도 여러 번 남겼는데요. 아 근데 다이슨 이 자식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이슨이랑 달라진 점도 얘기를 해보면서 의외로 다이슨을 조금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슨을 조금 똑똑하게 쓰는 꿀팁, 신형 다이슨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30mm 배럴 똑똑하게 쓰는 방법, 40mm 배럴 롱배럴 없이 예쁘게 웨이브 넣는 방법, 뿌리 볼륨 넣는 방법 까지 제가 다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배럴이 좀 이것저것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머리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새로운 뉴 배럴이 출시가 됐어요. 이게 도대체 뭔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는 잔머리를 잡아주면서 예전에 다이슨의 그 드라이어 기능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드라이어 기능이랑 잔머리를 잡아주는 기능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 동그란 판이 있는데 이 판을 돌리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짜자잔. 그래서 드라이기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얘를 다시 돌려볼게요. 쭉쭉쭉 돌려가지고 딸깍 소리가 난 다음에는 홈으로 바람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방금 따라 올라 붙으면서 이게 지금 마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드라이기로 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차분하게 생머리 연출을 하면서 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하냐? 저처럼 머리를 말리고 나면 이 부시시압이 끝판왕이신 분, 그리고 잔머리가 많으신 분들, 머리가 부시시하거나 쉽게 엉키거나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펴주면 정말 손쉽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뉴 다이슨의 차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달라진 배럴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첫 번째는요. 흔들어주면서 말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냐면 일반 드라이기랑 다이슨이랑 차별점이 뭐냐면 일반 드라이기는 바람의 형태가 이렇게 퍼지듯이 분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슨은 직분사예요. 직분사가 뭐냐면 한 가지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방향으로 쭉 뻗어 나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흔들어주면 이 바람의 방향이 흐트러질 뿐더러 안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 기계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첫 번째가 이거를 흔들어주면서 사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드라이기랑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요거 락 걸려있거든요. 뒤에 이 락을 풀지 않고서는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대요. 저 이 정도면 다이슨 직원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망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뒤에 있는 락은 꼭 풀어주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이거 홀더 잡아주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진짜 잘 쓰는 브러쉬는 이게 스무딩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동그란 볼이 달려있는 브러쉬인데요. 다이슨을 구매하면 하드 스무딩 브러쉬고 얘는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인데 두 가지 차별점이 뭐냐면 하드 스무딩 브러쉬는 모발이 뻣뻣하신 분들, 그리고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는 모발이 얇고 약하신 분들, 모발의 손상도가 심하신 분들은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모발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소프트만 쓰지 하드는 사실 생각보다 잘 쓰지는 않아요. 이런 거를 언제 많이 써지냐면 저는 요쪽 볼륨 살려주거나 아래쪽에 C컬 볼륨 살려줄 때 많이 쓰고 있어요. 예전에 다이슨이랑 뭐가 달라졌어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예전에는 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가 방향이 두개 방향으로 분출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출 방향구가 세 개로 나왔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다채로워졌다라는 거. 아무튼 그런 차이점이 있고 사실 그거는 크게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이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이거 엄청 잘 쓰거든요. 머리 뿌리 볼륨이 제가 엄청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주고 난 다음에 야씨, 역시 이것 때문에 내가 가이스를 포기 못한다니까? 와, 진짜 볼륨이, 와, 방금 순간적으로 되게 빵빵하게 살아난 거 같나요? 자, 아침에 머리 말려주면서 볼륨 넣기에는 진짜 다이슨 이만한 놈이 없어요, 진짜. 빗어주고 반대 방향으로 살짝만 쓸어주는 거예요. 짜잔! 오! 대박! 세 번째, 여기 보면 쿨링 표시가 있어요. 이 쿨링 표시 그냥 말릴 때만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쿨링이 고정할 때 쓰시는 거 아나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요거를 살짝 가리켰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 바람으로 세게 볼륨감을 주고 난 다음에 쿨링으로 딱 3초 정도를 열을 식혀주면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핫으로 먼저 합니다. 자, 3초 정도 쿨까지 주고 난 다음에 볼륨 살려주면 어때요? 빵빵한 거 보이시죠? 한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유지력이 약하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진짜 많이들 하는 실수다 보니까 진짜 이 3초를 주고 안 주고가 하루 종일 유지력, 진짜 지속력에 엄청난 차이를 주기 때문에 꼭 여러분 쿨링을 3초만 주세요. 40ml 배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40ml 배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30ml 배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배럴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놓고서는 세팅을 했는데 딸깍딸깍 방향 조절을 해줌으로써 배럴을 하나만 써도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완전 칭찬. 이제 뭐다 알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면 끝! 이게 지금 40ml 배럴로 제가 웨이브 넣어주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넣으면 사람들이 롱배럴 꼭 필요하지 않아요? 저 롱배럴만 기다려요라고 하는데 롱배럴이 더 웨이브가 굵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모발의 양을 많이 잡는 그 차이다 보니까 그럼 롱배럴이 굳이 필요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굳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빼주는 것도 배럴 방향 맞춰서 빼주고, 웨이브 넣어주면 끝! 오, 예쁘다! 이렇게 지금 웨이브 한쪽 다 들어간 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럴을 또 바꿔줄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엄청 안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30ml 배럴을 써줄 건데, 이 30ml 배럴은 이쪽 앞머리 뽕을 살려줄 때 쓰거든요? 이렇게 약간 축축 처지고 볼륨감이 없는 걸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얘를 여신 앞머리처럼 뒤에다가 예쁘게 넘기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배럴을 앞으로 놓고서는 방향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뽕을 빼주면 짜잔! 어떤가요? 요 앞에 예쁘게 볼륨감 살린 거볼 수가 있죠? 바깥쪽으로 놓고 난 다음에 살짝 빼줄게요. 스르륵! 오호! 역시 이거구만. 그럼 어때요? 아까는 앞머리가 살짝 앞으로 말려 있었는데 지금은 뒤로 꺾인 걸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고데기를 한줄 아는데 제가 그냥 아, 저 이거 다이슨으로 하고 다녀요? 라고 그러면 다들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 이렇게 볼륨 넣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짠! 그다음에 볼륨아 살아나라 하고서는 샤샤샤샤샤샤 하고서는 쫙 내려주면 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솔직히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면 30ml 배럴로 말라줬을 때 이 웨이브가 진짜 예쁘게 살아난다는 거 앞머리 뽕 살릴 때 한번 써보세요. 진짜 예쁘게 살아납니다. 요거 방향은 어떻게 해주냐면 똑같이 바깥쪽 방향으로 설정해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웨이브가 들어갔어요.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웨이브 진짜 예쁘게 들어갔죠? 지금 이렇게 보면 40ml 배럴로 말아주고 30ml 배럴로 뽕 주고 배럴 하나 뭐 버릴 거 없이 알짜배기로 잘 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다이슨 에어랩 집에 있는데 뭔가 잘 안 쓴다면 말릴 때만 쓴다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Oh!